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의 E220입니다. 이 차량 2015년식 약 12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뉴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2.5mm 나오네요. 약 30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,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. 보시면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양쪽 다 보실 수 있겠고요. 현가 장치, 코일 스프링과 댐퍼, 유격 이탈 없는 모습, 리어 홀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기 위해 이 부분은 커버 탈거해 놓은 상태입니다. 먼저 미션 쪽부터 보시면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엔진 쪽은 안쪽으로 사이사이로 보셔야겠는데요. 지금 보이시는 곳에서는 누유 흔적 전혀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상에서도 누유 흔적 없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앞바퀴 쪽 보시면 옴기어 찢어진 부분 없고요. 로어암과 타이로 되는데 활대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. 반대쪽도 보셨을 때 웜기어와 볼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부식 없이 깨끗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.8mm 나오네요. 7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 현재 95%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약 9,5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. 왼편으로 냉각수 있는데요. 냉각수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. 한번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오일은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망 안쪽으로 옆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냉각수만 한번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차량 오토 스캔 진행한 상태인데요. 보시면 엔진과 미션 쪽 고장 코드 없이 말끔한 상태 패스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.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 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이고요.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2만 1769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보실 건데요.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. 바로 옆쪽으로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.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주차 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열선 시트 전좌석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됩니다. 더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핸들 옆쪽으로 버튼 시동 보실 수 있습니다. 핸들에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. 핸들 왼편에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,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. 사이드미러 보시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천장 보시면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선루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합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디스플레이나 센터패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손상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. 핸들도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시트 역시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. 바닥에 카펫도 깔려져 있어서 보다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인 것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.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. 범퍼와 그릴 부분도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옆쪽 오셔서 휠 상태 보시면 휠 컨디션도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프론트 핸더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.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.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리어 휀더까지도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뒤쪽에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와 트렁크 쪽도 파손 없이 손상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. 반대쪽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. 아래쪽 사이드 실도 말끔합니다.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. 프론트 휀더까지도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벤츠의 E220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